아이고. 안녕하세요. 공주머리까지 하고 지금 기획전 있어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옷까지 아직 못 갈아입고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겨울이니까 엄청 좀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독소를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에 많이 쌓고 있거든요. 그 나이트 루틴 전반적으로 독소를 좀 빼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소소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잠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아, 이제 진짜 추운 겨울이 돼서 전 오히려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지구 온난화를 좀 걱정했거든요. 아, 그 대신에 여기저기 이제 촬영장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히터 같은 것 때문에 얼굴이 엄청 제가 자글자글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화면에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가 자글자글해서 보톡스도 맞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최대한 집에서 일단 관리하는 거. 저는 겨울에는 보습을 정말 보습 영양 주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보여주시기식 핀을 잠깐 빼고 이제 화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랑 다 풀고 머리를 싹 묶어주고 애기 재워놓고 나서 다시 클렌징 하거나 스킨케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요. 제가 나이트 루틴을 2019년인가 찍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웃긴데 문 열고 들어온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근데 다 혼자 찍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그 카메라 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쇼를 해가지고 찍는 거예요, 영상은. 쿠팡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나드 딥 클렌징 립 아이 리무버입니다. 제가 가는 피부과에서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엄청 싼데 자극 없이 잘 지워져서 지금 좀 많이 썼죠? 포인트 메이크업은 꼭 따로 지워주는 편이에요. 아무리 좋은 세정력 좋은 걸 쓰더라도 올려놨다가 더러워. 겨울이라서 저는 또 오일이나 밤 이런 거를 좀 요즘에는 쓰고 있거든요. 클렌징 밤도 겨울엔 좋고 오일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이걸로 해주면 좀 이거 자체로 보습이 되는 느낌이라서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기 없는 얼굴에 롤링하는 게 1차 세안이라서 메이크업 부드럽게 녹이고요. 손에 물 묻혀 유화시키는 게 2차 세안이 되더라고요. 귀 옆 그리고 목까지 깨끗하게 풀어주셔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가 맑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죠. 세수하려고 한 건데 거의 때를 밀고 있네요. 마미케어 효소 세안제로 2차 세안합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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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안을 하면 좋습니다. 자,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고요. 효소 세안제는 2, 3일에 한 번만 써요. 2019년에 제 나이트 루틴 영상을 사실 오늘 제가 오마주를 한 거예요. 오마주가 뭔 뜻인지 지금 말 맞게 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겨울 하면 제가 정말 꼭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담비님도 얼마 전에 저 이거 영상 찍기도 전에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겨울 하면 저는 무조건 이걸 씁니다. 무슨 퀴즈 같죠? 자, 바로 짜잔! 이 제품입니다. 아임프룸 허니 마스크. 제 영상에 이거 광고는 처음인데요. 제가 이걸 그냥 올리브영 추천템, 뭐 꿀조합, 그냥 올리브영 추천템 이걸 2019년부터 지금 4번, 5번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제가 이건 광고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소개한 게 그렇게 많은데 이게 저한테 광고가 들어오다니 이 정도면 제가 아, 성공한 덕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워지면 진짜 무조건 씁니다. 이거 한 통을 지금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엔 엄청 당기거든요. 그럴 때 바로 직방으로 딱 잘 듣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입하게 이거 허니마스크 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올리온 꿀조합이라고 이것도 그냥 올린 거예요. 절대 광고가 아니었고요. 소개를 했었는데요. 같이 주거든요.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를 이렇게 같이 1:1로 섞어 사용하시면 각질 제거도 되면서 얼굴 영양감 넣어줄 수 있어서 겨울에 진짜 괜찮은 관리입니다. 겨울에 유독 푸석푸석해요. 이름을 푸석푸석으로 바꾸고 싶어. 혹시 겨울에는 워낙 영양을 많이 주고 싶다? 요즘에 얼굴 많이 푸석푸석하다 하면 2, 3일에 한 번씩 그냥 쓰시면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피그 스크럽이 이게 두 개가 찰떡이거든요. 요걸로 딥한 관리 한번 해줄게요. 12월 올영 세일에 보습템으로 뭘 살지 고민이다 하면 무조건 전 이거 1번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증정된 피그 스크럽 1:1 섞어서 주에 1회 정도 사용하면 각질 케어까지 되면서 깊고 풍부한 영양감이 전달돼서 겨울철 피부 관리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은 조금 웃기지만 아주 효과는 좋답니다. 입술도 잊지 말고 꼭 발라주세요. 입술도 각질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다른 팩은 뭐 10분 이상, 20분 이상 하면 뭐 안 좋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영양감이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웬만하면 되게 오래오래 해주고 기다립니다. 이때 예전에는 무슨 영상을 보니까 막 웹툰을 보고 막 하더라고요. 진짜 웹툰 본건 맞지만 뭔가 인위적이었어요. 자,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기다리면서 원래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 이야기 이런 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냐. 제가 오늘 열심히 의류 촬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여러분. 여기 보죠. 스타킹 가랑이가 찢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아까 피디님이랑 촬영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는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방구를 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스타킹 가랑이가 찢어졌어요. 제가 되게 아끼는 그레이 스타킹인데 가운데 이렇게 터짐 이슈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오줌 쌀 때는 편하겠네요. 이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워킹맘의 가랑이다. 인생의 무게. 자, 요 팩은 이렇게 오래 붙여주시면 너무 좋고요. 최대한 좀 오래 하고 싶어서 차를 마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건데요. 임산부 때 이런 거 루이보스티 많이 마셨는데 오늘 제가 독소 빼는 거잖아요. 제가 독기가 가득 찼다 이러면 독소를 쫙 빼주면 다음날 굉장히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제거할게요. 워시오프 팩이니 제거를 해줍니다. 실리콘 붓을 이용하면 자극 없이 좀 빠르게 깨끗하게 지워낼 수가 있어요. 이날은 30분 정도 붙였던 것 같고요. 잔여물 남은 건 물세안으로 살살 지워줍니다. 찬바람, 히터바람 다 맞으면서 피부가 좀 깎이는 느낌? 피부는 어느 때보다 안 좋아지는 계절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때 탄력이나 건조, 결, 각질 모든 고민이 종합적으로 해결되는 느낌이라서 벌꿀 그 자체를 바르는 허니 마스크 정말 추천드려요. 실제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라 애정을 담아 소개합니다. 세안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 상태인데요. 워낙 영양감이 정말 좋아서 아 진짜 안 땡겨요. 완전 악 건성이 악 건성인데요. 진짜로 이거는 겨울에 보습감 주고 영양감 주기에는 진짜 최고입니다. 몇 년간 보셨다고 하면 이걸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데나 인생 붙이면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인생 팩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 간단하게 할 건데요. 스킨케어보다는 오늘은 독소 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제 인스타 스토리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토리에도 가끔 그날그날 데일리 관리하는 거 올리기도 하는데요. 작년쯤에 처음으로 스톤 괄사라는 걸 시작했어요. 제가 고주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스톤 괄사가 그 고주파만큼 피부 깊숙이 열감을 제공해줘서 뭔가 피부 자체가 힐링된, 기분이 힐링되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가 좀 재생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독소 빼는데 엄청 좋다는 논문을 읽었거든요. 제가 논문 읽고 한글 읽을 줄 알거든요. 그때 딱 고주파 공부하면서 스톤 괄사 관심이 생겨서 스톤 괄사를 구입을 해봤는데 완전 저렴한 건 아니고 중가 정도, 고가도 아니고 중가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판매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스톤 괄사를 검색해서 한번 구입해보신 다음에 오늘 루틴을 따라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림프를 풀어주면서 독소를 완전히 빼줄 수 있는 스톤 괄사 오늘은 알려드릴 겁니다. 하고 나면 얼굴 라인 엄청 잘 잡히는 건 물론이고요. 안색이 되게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브리스킨 마스크팩 지난번에 마켓했던 건데 지금은 뭐 마켓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만족하시는 단비님들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기쁘고 진짜 좀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나게 좀 성원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최고예요. 뭐 핑크가 제일 먼저 품절되긴 했더라고요. 이 앰플을 목에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자, 스톤으로 목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톤 괄사를 물에 담궈두면 뜨거운 물에 담가놔요. 뜨거운 물. 스톤이 많은 온기를 흡수해가지고 굉장히 적당히 따뜻해져요. 사실 스톤
세연은 이 논문을 보고 득달같이 샀는데요. 손에 익는데 좀 걸렸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피부 독소 빼는데 혈액순환 높이는데 탄력 증가시키는데 너무 좋은 방법이라서요. 발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몸의 주요 부분을 림프 위주로 몸의 쓰레기통 부분으로 전부 다 버려주시면 되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자, 목을 먼저 잘 풀고 승모까지 잘 풀어야 얼굴 라인이 살아납니다. 얼굴이 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목 쪽에 그리고 두피 쪽에 오히려 있더라고요. 저는 물에 뜨끈하게 데워진 스톤을 사용했지만 스톤을 데우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거 주문을 해놨으니까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림프 한번 쑥 풀어주고 노폐물 버리고 나면 다음날 안색 굉장히 맑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앰플이나 크림 넉넉하게 바르지 않고 하시면 예뻐지려다가 오히려 쭈글쭈글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턱 쪽을 부드럽게 밀어 올리고 둥글둥글 힘 빼고 하셔도 돼요. 돌이 워낙 강해서 이마 쪽을 라인을 쫙 잡아 올라갔다가 눈으로 내려옵니다. 자, 턱 쪽 올려주고 이마로 올라갔다가 이마 풀어주고 아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눈 풀어주는 게 진짜 시원해요. 관자까지 뭉친 근육이 없도록 스톤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스톤 테라피 관리는 노폐물 쫙 빼주는데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고주파보다 탄력도 관리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당연히 기계나 레이저가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정말 신기한 연구 결과죠? 무조건 초현대적인 그런 기계가 다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술이니 어디니 전부 다 이 스톤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분배할 수 있게 잘 풀어주시고요. 노폐물 배출 탄력에 너무 좋아서 이거 놓을 수가 없고 기계 관리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추천드려요. 마스크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크림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발 중인 크림이에요. 보습감 정말 좋은데 좀 무겁지 않게 만드느라고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 1월쯤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벨벳처럼 코팅되게 만들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벨벳처럼 싹 코팅되게 피부가 벨벳이 되셔야죠. 삼베가 되면 안 되니까 삼베 못이 피부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벨벳 이렇게만 하고 자도 괜찮은데요. 레친자, 레티놀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코스알엑스 거 덮어주려고 하다가 신상이 있길래 이거 들고 와봤어요. 닥터 디퍼런트 건데요. 포르테라고 좀 센 거거든요. 레티놀 아니고 레티날인데요. 레티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더 안정화되었다고 하고요. 이건 좀 세요.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색깔. 이렇게 살짝만 한 겹 더 보험을 대는 거지. 우리가 보험을 대잖아요, 여러분. 레티놀은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늙지 말라고 레티놀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냥 마지막 크림 단계에 섞어 바르셔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연고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거 얼굴 관리는 끝났어요. 스타킹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열심히 오늘도 살았네요. 힘들다. 그래도 관리를 안 해주면 뭔가 자기 자신한테 죄를 짓는 기분? 오늘도 잘 해준 것 같아. 두피 갈색 없으면 손으로라도 두피 꼭 풀어주시고 주무세요. 자, 이제 제가 목주름 때문에 그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목침 많이 했는데 불편하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민원 발생, 민원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목베개? 굉장히 좀 편안하더라고요. 프랙탈 제품인데요. 좀 하얘서 오염이 잘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이 베개 커버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한 두세 개만 있으면 2, 3일마다 빨아서 쓰게 이렇게 목에 베고 자는 건데 목주름도 방지되고 지금도 자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 이 색깔이 좀 나에게 부담감을 주긴 했지만 괜찮더라. 저는 좀 강렬한 목침이 더 좋긴 한데 목침에 좀 부담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아이마스크 항상 쓰고 자잖아요. 그 오늘 하루 그때 그거 비슷한 거를 테무에서 샀었는데 테무에서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제가 이게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일회용 이걸 쓸게요. 근데 이게 프리사이즈거든요. 이게 눈 피로가 정말 잘 되고 마취총이에요. 저한테 베개 이렇게 목이 저렇게 좀 이렇게 꺾이는 게 좋더라고요. 목주름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하고 이거 딱 끼고 자는데
이게 프리사이즈인데 제가 얼굴이 막 엄청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탁 압박이 되면 좋겠는데 얘는 너무 좀 널널해요. 그래서 귀가 편안한 것도 있지만 이 온열이 더 나를 압박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역시 마취총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